오늘은 귀리 찰옥수수 밥에 또 멸치볶음에 또 밭에서 딴 모든 뭐 야채들 양배추, 자색고구마, 유자 모든 야채들 넣고 파프리카들 넣고 샐러드를 만든 샐러드가 있고 또 이제 이건 홍합을 삶아가지고 깨끗이 써서 삶은 다음에 까서 다시 또 뻘 같은 거 다 제거하게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꼬막무침처럼 참기름 넣고 마늘 깨소금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간장에 이렇게 무쳤어요. 평소에는 새콤달콤하게 무치기도 하고 또 탕수육으로 튀겨서 먹었는데 오늘은 깨끗하게 밥반찬으로 홍합을 이렇게 홍합무침을 해서 봄동에 싸 먹으면 그만이죠.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봄동하고 곁들여서 싸 먹었을 때 엄청 비타민도 같이 섭취하게 되겠죠.